おかえりなさい。안녕하세요후식매입니다오늘가을날밤 우리딸은복장을체크하고있는 어디보자이제11월을함께할차례죠어뭐가사라졌는데뭐가한줄사라졌네요그쵸뭐였지감초같은행동이보여진다나쁘지는않지만뭔가좀익살꾼스러운느낌인가보네아무튼오늘은10월28일부터아마11월25일혹은12월2일까지플레이할것같습니다이때까지가좋겠나어여기우리딸생일이있네요허허허허그렇구나2일까지플레이를할지이날까지아마플레이를하게될것같아요좀애매한데항상한달의마지막주일요일에끝내는것으로하는게좀맞을것같아요안그러면자꾸일주일씩밀리게돼서그것도애매하네요이날은무슨날이지여튼11월에는아직큰스케줄은없는것같아요타운정보잠깐보면11월은끝났구나단풍축제가있고요오11월엔단풍축제가있고요걷기대회가있고요좋다좋다아직도사랑을등용하네요이거두개정도네요마츠자키아유미라이브가있고알겠습니다일단은대화한번할까아지금은부모와이야기할기분이아닌듯하다왜그래스트레스도없는데아스케줄도체크할까요이번주의스케줄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제가잠깐헬스로돌려놨죠우리딸이스트레스낮추느라단걸좀많이먹어서헬스한주정도하겠습니다 이렇게갈게요서점넣어도될것같은데서점말고복지활동할까아니이화원이거복지활동한번할까요이렇게한번해볼까요잘자요언제졸리니응一緒に入ろう가자잘기억은안하지만지난주도우리나갔다왔었지 아오늘이었구나行ってきます나갔다와옳지뷰를힘차게학교로가겠다어누구냐 아한주의시작을우리자객과함께귤은혼자등교했다죄송합니다미츠루좋아하시는분들계시면죄송합니다히로코를보았다야포히로코핫귤지금가두사람을사이좋게하게했다히로코와좀친해진것같다애정과음악이올랐다아다소협조적이되었다제가미츠루를좋아하지않는이유는아니좋아해요오잘했어요좋아미츠루좋아하는데 기품을낮추는크나큰단점이있어서조금먼저아는척하기는좀그래요 좋아아노력하세요어뭐지누나오누나하고입을도려내고나서후제가한것치곤잘됐네요무슨섬뜩한말을하지아할로윈이구나아그게뭐야무서운얼굴처럼보이는데호박랜턴입니다오늘은할로윈이니까요그장식용랜턴입니다귀여워할로윈아할로윈도처음이구나원래는켈트족의축제였던듯합니다하지만지금은가장을하고사람들을놀래키는즐거운축제가되었습니다어그렇죠어린아이들은사탕을받으러다니죠어쩐지재밌을것같네어이렇게끝나는거야사탕받으러가면좋을텐데미치루집에 월말이되었습니다교육방침에의해서이번달은이만큼의능력이변했다도덕섬세함올랐고요스트레스도정신력과기품이올랐네요아좋아이한달간스트레스가제일많이올랐고요 체력도많이올랐네요오곧100찍겠는데요언령이굉장히잘오르네요음악과무도도좀아얘네들도레벨1되면좋겠다그쵸11월이되었습니다
이번 달의 교육 방침. 월 2회 밤 7시 공부는 적당히 항상 예의 바르게 곤란한 사람에겐 친절히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우선 생각하고 나서 한번 이대로 둬볼게요. 이번 달도 그럼 이 방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육비로 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저 돈 단위에 점 하나만 찍어주면 좋겠다. 선뜻 봐서는 언뜻 이렇게 돈이 얼만지 감이 안 와요. 오, 아닌가? 제가 문과라서 그런가요? 문화의 날. 주인님, 오늘의 아가씨 학예회 날입니다. 오, 그래? 물론 보러 가시겠죠? 오, 그럼 당연하지. 학예회야? 오, 우리 딸 뭐 하지? 그렇게 나오셔야죠. 지금 나가시면 딱 시작할 겁니다. 우리 딸 뭐 하지? 연기하나? 아, 아버지, 들어왔구나. 좋아, 열심히 하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조금 깊어진 것 같다. 오, 연극하네. 아, 이거 무슨 연극이지? 일본식 전래동화 쇼 굉장히. 어머, 우리 아이 열심히 하네요. 그쪽 따님도 멋지네요. 이게 우리 딸인가? 그런데 저 아이, 귤이라고 했던가? 대사가 국어, 대사가 국어책 있는 것 같아서 별로네요. 아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한테 지금 무슨 소리세요, 미칠 아버님. 내가 아무리 미치루를 무시했다지만, 정말, 저런 아이를 무대에 올리느니, 우리 아들을 내보내둘 것이죠. 코난 어머니, 케니치 어머니, 우리 딸한테 왜 이러시지? 오, 너무 호평을 받았는데, 오! 귤의 카리스마가 떨어졌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학예회는 별일이 없다뇨. 별일이 없다뇨. 너무나 큰 별일이 있었는데. 어이구. 이거 돈 받아도 돼? 3,000원이지만 받아도 되는 거야? 어, 그래. 통금이 조금 밀려서 할 수 있는 게 적었었네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진정하겠습니다. 얼령과 패션이 올랐고요. 인사도 올랐네요. 안녕 아버지. 그러네. 안녕. 귀고 귀엽구나. 여자는. 스트레스가 꽤 많이 쌓였네요. 오늘은 이거 갈게요. 단풍 축제랑 걷기 대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돼요. 너 봉사활동 가서 틀니를 빠뜨렸다며? 모두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아, 아니지, 전혀 아니지. 누구나 다른데, 사람은 사람의 인수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다녀십시오. 오늘은 가을 단풍 축제를 가자. 주님,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설마 단풍축제도 그 산주인 아저씨가 돈 받는 거 아니겠지? 오, 단풍이 좀 들었네요. 원래 이거였나? 빨간 단풍이 파란 하늘과 어울려서 엄청 선명해. 감동적이다. 단풍놀이를 한다. 이야, 자연의 예술을 즐기는 건 사치스럽네. 우리 딸 좀 말투가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저번에는 아름다운 건 더덥다고 하더니 이번엔 예술을 즐기는 건 사치스럽대. 나 뭐 그렇긴 하지. 맞는 소리긴 한데. 아, 기분 좋았어. 좋은 운동도 되고 말이야. 10살이 할 말인가? 육 떨어지네.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걸로는 택도 없겠는데. 이걸로는 택도 없겠네. 걷기 대회 가볼까요? 아, 미칠 할아버지. 이제 별로 반갑지 않네. 가을에 열릴 스포츠 걷기 대회가 이제 곧 시작이라고. 2시간 정도 백사장을 걸으면 건강해지지. 참가는 무료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건 무료네. 좋아, 운동이다, 운동. 2시간. 어, 2시간에 걸렸어? 즐겁게 걸었다. 체력이 올랐다. 스트레스가 떨어졌다. 아,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거 어떡하지? 이 시간에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영화인가? 우리 본 영화지만 또 볼까? 당일 사용되는 영화는 이쪽입니다. 사랑의 등용. 세 번째 보는 건데. 영화를 즐긴다. 이제 내용 다 알고 있지 않아? 하, 나도 저런 사랑이 하고파. 아니다. 좋아하네. 애정이 증가했다. 20 떨어졌네.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오, 조사한다. 관객이 많아 북적댄다. 대화한다. 상영 중에 휴대폰 전원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러면 시간이 좀, 아. 이럴 때는 스위치를 먹어야 돼. 어? 아, 여기 있다. 없어진 줄 알았네. 케이크 가게. 쇼트케이크를 하나 삽시다. 오늘도 이만 집에 갈게요. 큐브가 마중 나왔네요. 스트레스가 벌써 잤네. 16 남았어요. 푸딩 먹을까요? 푸딩 먹자. 푸딩을 먹었다. 푸딩은 없어졌다. 아, 이러면 이가 썩을 텐데. 역시 이걸 좀 하나를 지워야 되나? 잘 자요. 걱정된다. 제대로 크고 있는 거 맞니 너? 응, 있으니 하이라. 나? 어, 걱정되는데. 매력, 아, 38이다. 언제쯤 매력은 40을 찍을까요? 이때기마스. 잘 다녀와 우리 딸. 잘 가. 귤은 힘차게 학교를 향했다. 누구냐? 야, 너희 아빠가, 응. 어, 미치루니 이쪽을 본 것 같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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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아빠가 나를 굉장히 폄하했다며 미치루와 조금 친해진 것 같다. 내 기쁨 어떡할 거야? 어, 잘했어요. 어, 좋아. 노력하세요. 잘했어요. 어, 저기, 애니메이니아 가졌어? 지금 만화 페스티벌 하고 있지? 응, 카탈로그 말이지. 가고 싶은 곳은 전부 체크해뒀지. 엣, 벌써? 나도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네. 저기 가면 매니아 수치가 오르지 않을까? 오, 참 잘했어요. 떨어졌던 카리스마를 이렇게 회복하는구나. 한 번밖에 아니었지. 오, 잘했어요. 다행이다. 저기 그거 알아? 크리스마스 바겐 세일 얘기. 패션 빌딩에 있는 코스메틱 코코로 말이지. 분명 12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였지. 화장품 가게였지. 그래 전품목 30%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어, 그렇구나. 좋아. 스트레스가 적으면 한번 가볼까요? 노력하세요. 금요일인데. 오, 참 잘했어요. 배면뛰기 정말 어려운 건데. 오, 참 잘했어요. 두 번만 더 하면 카리스마 회복하겠다. 오, 좋아. 아르바이트도 참 잘할 수가 있네. 통금이 일러서 할 수 있는 게 적어졌네. 오, 스트레스 괜찮은데요, 이번엔? 오하요, 도사. 오, 그래.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슈진사마. 키보다 안녕. 주말마다 인사하는 사이가 됐네. 스트레스 괜찮은데? 스트레스 괜찮은데? 뭔가 아르바이트 해도 되겠는데? 오모, 아, 기쁨이 떨어지는구나. 이왕, 아, 기쁨. 서점이 제일 좋아. 다른 아르바이트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구나. 대화할까? 이러니 어떠사? 최근에 상태는 어때? 단 것은 이빨에 좋지 않다던데. 어, 그러니까. 너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요새 단 걸 좀 먹었더니 걱정돼. 어? 빼빼로 돼 있네. 외출할까? 오늘은 단풍놀이 좀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쵸. 파란, 빨간 단풍이 파란 하늘과 어울려서 엄청 선명해.
감동적이다. 자연의 예술을 즐기는 건 사치스럽네. 어머, 케니치군. 여, 안녕? 날씨 좋다. 케니치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아, 기분 좋았어. 좋은 운동도 되고 말이야. 자연에 물들어서 섬세함이 늘었다. 마음이 치유됐다. 한 번 더 할게요. 스트레스도 놓치고. 어떻게 할까, 아버지? 또 다프놀이 할 거야? 한다. 이야, 사치스럽네. 어머, 히토씨. 우연이네, 이런 데서 만나다니. 여. 히토씨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아, 기분 좋았어. 좋은 운동도 되고 말이야. 한 번만 더 하면 딱 맞겠는데? 아니다. 걷기 대회로 하죠, 나머지는. 자, 안녕하세요. 2시간 정도 참가는 무료야. 참가한다. 좋아, 운동이다, 운동. 2시간 즐겁게 걸었다. 체력도 올랐고요. 오, 체력이 100이 넘었어요, 이제. 스트레스는 떨어졌고요. 좋아. 그리고 코스메트, 아, 12월이라고 했죠. 코스메트 코코르네.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먹는 거 말고 크래프트 가볼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케시님. 이 근방에선 가장 큰 잡화 전문점이다. 좋아. 찾으시는 거 발견하셨나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아이쿠. 노린재 연필. 얼령이 오르고요. 아로마 촛불. 아, 이게 스트레스가 내리네. 이것도 하나 사두죠. 전자공학 세트. 엄청 비싼데? 15만원이나 하는데? 관엽식물. 아, 이것도 스트레스가 내리네요. 15,000원. 재봉 세트. 망원경. 아, 이거 갖고 싶다. 볼수록 갖고 싶어. 이렇게 하죠. 아로마 촛불 한 개 더 살까? 두 개 사가죠. 저도 사용하는 거구나. 놀이터 가볼까? 어쩔까? 히토씨를 보았다. 히토씨 안녕? 여. 둘은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다. 조금 친해진 것 같다. 근성이, 아, 좋아, 좋아. 히토씨는 놀이터였구나. 맞아, 맞아. 이제 그만 갈까요? 한 번 더 볼까? 오오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어디서 봤지? 굉장히 친숙한 얼굴인데? 이걸 가리면 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 그쪽 아가씨, 붕어빵 한번 맛보지 않을래? 쫄깃하고 팥도 듬뿍 들어있다고. 오, 보죠. 오, 타코야키를 파는데? 붕어빵. 아, 일본에도 붕어빵이 있죠. 이름이 타이야키인가 그럴 거예요. 꼬리 끝까지 파당금이 가득. 스트레스가 15 떨어지고, 1000원. 약간 푸딩이랑 비슷한데, 조금 성능이 더 좋네요. 하나 사줘. 이거 상하지 않을까? 하나 더 살까? 세 개 살까? 세 개 삽시다. 이만 가죠. 집에 돌아가죠. 쇼핑을 했는데? 생각 외에 쇼핑들을 했는데? 아로마 캔들도 샀고요. 스트레스는 3이니까 일단 쓰지 않을게요. 다음 주는 이렇게 가볼게요. 아, 뭔가 좀 그런가.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아,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요. 저 자유 시간에 항상 있으니 하이라. 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딸이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관리가 힘드네요. 이때기마스. 잘 다녀와. 근데 뭐 그게 프린세스 메이커 5의 뭐 굳이 말하자면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항상 지금까지 시리즈에서 제 딸들이 제 통제하에 철저하게 따라왔다면 약간의 자주성을 가진 진짜 딸아이 같은 느낌을 구현하려고 일부러 그런 랜덤성을 넣은 것 같기도 해요. 좋게 생각합니다. 미츠루. 아, 미치겠다. 그래서 미츠루는. 아, 이쪽을 봤었죠. 안녕.
그래, 안녕. 너희 아빠 일을 안 하시나 보더라. 요새 해변가에 계속 계시던데. 아, 선사님처럼. 오, 좋아. 아, 노력하세요. 요런 용돈, 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오, 히로코. 히로코, 안녕. 안녕, 귤. 두 사람은 사이좋게 등교했다. 조금 친해진 것 같다. 아, 음악, 오, 음악을 3명 울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무용도 올려주면 좋겠다. 내년에는 선택 과목이랑 뭐 하지?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네. 아, 이거야. 어, 누구냐? 히토시를 보았다. 히토시, 안녕. 여. 사이좋게 등교했다. 조금 친해진 것 같다. 정신력이 올랐다. 다소 감상적이 되었다. 약간 히토시랑 놀면 생각보다는 직감을 믿는 그런 쪽으로 가나봐요. 오, 참 잘했어. 오, 카리스마가 오르는구나. 아르바이트도 통금을 잃어서 할 수 있는 게 적어졌네. 좋아. 오하요, 오토사. 오늘도 이 땡기네. 그러게.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주진사마. 안녕, 큐. 어디 보자. 스트레스가 35고요. 아, 정신력이 59네. 헬스를 다시 공수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뭐니? 오토산. 어떤 공부가 있어 좋니? 네, 정신력을 올려줄까? 일단 칭찬을 하고요. 요즘의 행동을 칭찬받아서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타이르면, 네, 알겠습니다. 나 좀 더 힘낼 테니까 지켜봐줘. 이렇게 정신력이 1 오르더라고요. 오늘은 뭐 없나? 11월은 이렇게 가뭄인가? 이 도시락 축제가 11월까지 하죠. 아, 라이브 보러 갈까? 5만원이나 하는데. 아, 저번에 사랑의 등용문을 또 보지 말고 라이브를 보러 갈 걸 그랬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굳이 라이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볼까? 근데 돈이 없다. 다음 달에 못 보네. 오, 엄청 선명해. 감동적이다. 우리 사치를 좀 즐겨볼까? 그러자. 오늘은 좀 사치스럽게. 어머, 케이니치군. 여, 안녕. 날씨 좋다. 케이니치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아, 기분 좋았어. 좋은 운동도 하고 말이야. 오, 그래. 한 번 더 하자. 어떻게 할까, 아버지? 또 단풍놀이 하자. 또 사치를 즐기자. 오늘 우리가 이 구역의 사치꾼이 되는 거야. 좋아. 오, 좋아. 어? 아, 누구를 만난 줄 알았네. 좋아. 단풍놀이를 한다. 어? 아, 귤, 안녕? 히로코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아, 기분 좋았어. 11일이 남았네. 조사한다. 마지막 한 번. 야. 아, 기분 좋았어. 그래. 한 세 번 정도 움직일 수 있겠는데? 여기 가면 케니치를 만날 수 있고요. 여기 가면 히토치를 만날 수 있고요. 정신력 올릴까? 정신력 올립시다. 히토치를 보았다. 히토치, 안녕. 여. 둘은 잠시 서서 대화하며 헤어졌다. 어? 공원에는 아무도 없다. 어? 히토시가 날 배신했어. 케니치를 만나자. 조산, 케니치를 보았다. 케니치, 안녕? 야, 안녕? 엄마가 성하셔서 놀러갈 시간 있으면 책이나 읽으라고. 할 수 없이 잠깐 있는 거야.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다. 조금 친해진 것 같다. 지성적이 되었다. 어떤 책을 찾니? 아니에요. 도서관 원이라고, 아, 딱히, 뭐, 사설하거나, 도서관 장은 아니시구나. 감히 우리 딸을, 혐하하다니.
밤까지 천천히. 마지막 죽었죠? 응, 이소니 하이라. 부모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잠을 청했다. 조그만 거 참 귀엽다. 이때기마스. 잘 다녀와. 야. 귤은 힘차게 학교를 향했다. 오, 참 잘했어요. 와. 누구냐? 미친이야. 혼자서 돌아갔다. 와. 하! 좋아. 오, 그래. 오, 아. 그래, 틈틈이 잘 쉬어줘야지. 쉰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3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 아이고야. 얘는 누굴까? 오, 잘했어. 큐브 정말 힘들겠다, 저때. 오, 참 잘했어요. 근로 감사의 날. 어? 근로의 감사의 날인데 왜 우리 딸이 쉬지? 아, 학교 선생님들이 쉬기 때문에 학교도 쉬는구나. 오, 좋아. 아, 이거야. 누구냐? 미치루. 아, 왜 이렇게 미치루를 자주 보지? 오, 왜 이렇게 미치루만 만나지? 귤은 혼자서 돌아갔다. 내 피하는 걸 알고 미치루가 나에게 접근하는 건가? 아이고야. 송금이 일러서 할 수 있는 게 적어졌네. 어, 좋아. 괜찮아요. 35 정도면. 오하요, 도사. 안녕.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주진사마. 네, 큐브도 안녕. 오늘 마지막 주죠? 어, 그래. 마지막 주야. 이 주가 한 주가 있긴 한데, 11월이 마지막 한 주가 있긴 한데, 다음 달은 그럼 이때가 되겠죠? 이게 뭐지? 학력시험이 있구나. 종업식이 있고, 생일도 있고.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휴일까지 보내고 마무리를 짓죠. 한 달의 마지막 일이. 다음 주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화를 하자. 나니? 어떠사? 일단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어떻게 하면 춤을 잘 출 수 있을까? 아, 스트레스가 올렸어. 아, 그렇구나. 공부 야? 무도가 지금 이거지? 무도도 얼른 레벨을 올리고 싶어. 춤에 관심이 있구나. 좀 이게 뾰롱통한 표정이에요. 그쵸? 디폴트 얼굴이. 연인도 언제쯤 생길까? 일단 오늘은 너의 춤 실력을 위해서 마츠자키 아유미? 마츠사키 아유미 라이브를 보러 가자. 다녀올게, 큐브. 큐브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양육비가 20만원밖에 안 나오네.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가난한 유튜버라.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라, 가난해서. 여긴가? 이벤트 홀인가? 아, 여기구나. 당일은 이쪽에 이벤트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제이팝 콘서트, 여기는 자키네. 마츠자키 아유미 라이브. 아마 마츠자키가 맞을 거예요, 그쵸? 5만원. 하, 조산. 무슨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10만원. 오! 아, 근데 조그만 게임이네. 응! 역시 직접 보는 건 좋아. 소리도 실컷 질렀어.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와, 이거는 스트레스 한 40, 50 쌓여도 다 해소해 줄 것 같은데? 음악이 크게 올랐네요. 음감이 좋아졌다. 근데 라이브 보는 것보다 히로코랑 노는 게 음악에 잘 어울리는데? 히로코랑 노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걷기 대회 한번 갈까요? 체력을 올리고. 가을의 연례 스포츠 걷기 대회가 이제 곧 시작이라고요. 참가는 무료야. 어떻게 할래? 참가한다. 좋아, 운동이다, 운동. 2시간 즐겁게 걸었다. 체력이 올랐다. 오, 귤!
우노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수도장 선생님이시죠? 우노 선생으로 바뀌었네. 너도 참가했었구나. 이거 감동이군. 걷고 걷기 대회는 스태미나가 붙으니까 이 시기에 달려내는 최고지. 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쵸. 걷기가 참 좋은 운동이죠. 나도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히토시, 정신력을 올려줘. 히토시를 보았다. 히토시 안녕. 요. 잠시 서서 대화한 후 헤어졌다. 오우, 히토시가 날 배신했어. 히히히. 뭐 배신까지 한 건 아니지만. 일찍 갈까요? 돌아가. 에미링 만날까요? 어서옵쇼. 안녕하세요. 에미리 있나요? 어머, 어서오렴. 에미리, 친구가 왔다. 이 시간에 미안해. 예예. 아니, 그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구나. 에미리와 조금 친해진 것 같다. 말숨치가 올랐다. 벌써 늦었는데 집에 돌아가죠. 어, 에미리랑은 꽤 친하구나. 살짝 볼까요? 약? 우리 딸이란? 딱히 변화는 없네요. 그쵸. 얼굴만 아는 정도. 다. 아직 친구가 없네. 아무튼. 11월도 이렇게 지나갔네. 아까 잠깐 보긴 했는데, 다음 달에는 생일도 있고, 방학도 있고, 시험도 있고, 꽤 스케줄이 빡빡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을, 그리고 다음 달은 드디어 겨울이네요. 겨울 옷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12월 한 달도 우리 딸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설마 내 생일? 아가씨, 11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